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콩란 녹경이라고 하죠. 이게 굽다 못해서 진짜 뚱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통실통실해요. 이 아이가 진짜 완두콩만 해요. 여기가 진짜 통실하죠. 이거 묵직한 화분에서 여기 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분갈이 겸 분갈이는 안 해줘도 될 판인데 좀 가벼운 분에 옮겨줘서 벽에다 걸어놓으려고 지금 나섰습니다. 이 아이는 반 그늘에서 아주 잘 자라는 아이예요. 그래서 벽에 베란다 안쪽에 걸어놔도 무난한 아이라 오늘 시작했습니다. 이 걸어놓기 쉬운 다이소 2,000원짜리 분 넉넉하죠. 이렇게 물받침도 이렇게 있네요. 걸어놓기 쉽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 고리까지 다돼 있어가지고 이 분에다가 이렇게 삽목한 아이까지 한 번에 심어서 저기 구석으로 보내볼게요. 이게 아래쪽에 망을 하나 더 깔았어요. 그리고 여기 난석이랑 굵은 마사 걸러놨던 거랑 아래쪽에 배수층 깔아줄게요. 그래서 이거 화분이 커서 여기는 그냥 아래쪽으로 재활용 흙을 좀 넣을게요. 아래쪽으로 빼놨던 재활용 흙을 좀 깔고요. 분갈이 하면서 빼놓은 재활용 흙들을 아래쪽에 좀 깔아줍니다. 이렇게 썼어요. 그리고 다 여기 혼합토, 다육농 혼합토 위에 중간쯤에 넣어주고요. 또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제가 쌍토를, 분갈이니까 쌍토를 조금만 섞어줄게요. 너무 거칠은. 또 분갈이 해놓으면 몸살할까봐. 쌍토 조금 섞어주고요. 이렇게 녹경금도 있답니다. 색감 예쁘죠? 이렇게 잘라놨던 아이예요. 애들은 그냥 푹 조금 깊이 이렇게 살짝이 깊다 싶게 이렇게 묻어두면 얘들이 절로 뿌리 내리고 잘 산답니다. 애들이 까탈스럽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몇 년째 이렇게 키워보는데. 이렇게 해주고 기존에 이제 뿌리 있는 아이들을 위에다가 심어줄 생각입니다. 아이고, 이런 거 하기가 힘듭니다. 보통 이렇게 막 손도 많이 가고 이 조그만 아이들은 위에 이렇게 꽂아주면 자기들이 뿌리 내려서 산답니다. 너무 길어서 한번 이렇게 너무 길어서 중간에 한번 잘라야 되겠습니다. 너무 길면 얘들 또 견디기도 힘들 것 같아요. 매달려 있기가. 이렇게 주름 진주 목걸이 같아. 진주 목걸이. 진짜 목걸이 같죠? 보세요. 얘가 제가 뿌리를 조금 깊게 묻어주면 애들이 살아나요.
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게 다육과예요, 다육과. 제가 흘러내릴까 봐 여기에 소라를 꼭 누름돌처럼 이렇게 소라를 눌러놨답니다. 이 콩들이 커가지고 굵어가지고 무겁잖아요. 그냥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눌러줬어요. 이렇게 끈은, 끈이 안 달려있고 고리만 두개 달려있네요. 이 끈은 꽃 선물 받을 때 들어온 끈 놔뒀던 걸로 이렇게 끈을 달아서 매달아 볼게요. 2,000원 택은 이제 떼야 되겠어요. 이거 매단다고 기운 뺐습니다. 원래 이게 고리가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잡아주는 세 개가 있어야지 균형이 맞는데 이거 원래 이 고리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. 또 제가 이 드라이버 달궈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결국 세 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? 여러분 이렇게 구멍 세개 있는 거로 사세요. 베개 걸려면. 아유 이제 또 해줬으니까 이쁘게. 잘 자라주겠죠? 이거 콩들 한창 자라고 있는데 제가 건드려서 좀 미안하네요.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. 꽃이 이렇게. 지금은 봉우리 상태네요. 피면 좀 앙증맞고 향기도 그냥 향기는 나는 듯 마는 듯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쬐끔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드라이브에 뭐 손에 막뭐 묻었네요. 기운 뺐습니다. 지금 빠질 기운도 없는데 옆에 있는 러브체인도 같이 나란히. 러브체인 자체는 이 바구니는 이렇게 돼 있어서요 처음부터. 여기 이꽂이들 자라는 거좀 보세요. 여기 올려놓으면은 이꽂이가 아주 잘 돼요. 이꽂이 맛집입니다 여기가. 뭔지도 모르는 아들이 그냥 여기서 자라고 있어요. 러브체인도 참잘 되거든요. 저희 집에서. 아마 둘이서 나란히 있으니까 더잘될 거라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 노경입니다. 이 아이 이름은.